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인절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제목 보지 말고 이걸 한번 그림을 보세요. 어디 간 것 같아요? 대부분 농장에 갔다고 생각하겠죠? 병아리가 있으니까요. 이게 사실 병아리예요. 선생님 집에 놀러 갔어요. 제가 사실은 선생님네에서 병아리를 키워서 병아리 보러 갔거든요. 네, 거기서 누가 나왔는지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집에 갔어요. 선생님 집에 갔다. 집에 나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고 동생이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도 있었다. 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오빠도 있었다. 선생님 집에는 병아리도 있다. 색깔이 특이하다.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초록색이 있는데 네 마리가 있는데 이제는 세 마리가 있다. 왜냐면 제 동생과 나이 똑같은 개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뭘로 밟았거든요, 병아리를. 그래서 죽었대요. 세 마리가 있다.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이 있다. 난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에요. 집에 가면 병아리가 생각난다. 그래서 나는 병아리에게 밥을 준 적도 있다. 핑크색이 제일 활발하다. 하고 노란색이 제일 얌전하다. 하고 주황색은 방 밖으로 많이 나가서 잡으러 갈 때가 많다. 병아리가 참 귀엽고 선생님 아들과 딸도 착하다. 2018년 오늘 2018년 뭐였더라? 3월 19일 맞죠? 아닌가? 네, 19일. 네, 선생님. 네, 저는 좀 좋아요. 늘 이렇게 두 페이지나 썼어요. 원래 제가 한 페이지 반만 쓰는데. 제가 병아리 아주 좀 그렸어요. 헛. 제가 그리는 거 알려줄까요? 아주 쉬워요.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냥 쉽게 그리는 방법이에요. 사실 새 같죠, 조금. 그 다음에 뭐 뿌리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고 여기 이렇게 잘 만들어주고 아주 쉬워요. 제 친구예요. 얘 조금 얘가 이상해가지고 저를 바꿨어요. 얘 결혼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전 무리를 한창 못 끄고 다니거든요. 얘는 제 친구예요. 이건 동생. 이거는 이건 제얘 동생이고요. 이건 제 동생이고 얘는 오빠예요. 얘가 동생이었던 것 같아요. 얘가 오빠고. 그럼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퀴즈. 전 선생님 집에는 나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 와 동생이과 나이가 똑같지 않은 친구가 아니면 똑같은 친구가 있었다. 10초 드릴게요.
정답은 5예요. 선생님 집에 갔다. 아, X예요, 사실은. XX. 왜냐면 선생님의 집에 가서 저와 나이가 똑같은 친구가 있고 동생이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도 있었어요. 하고 나보다 나이 많은 오빠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X였어요. 그러면 2단계 문제. 병아리 한 병아리가 죽기 전엔 몇 마리의 병아리가 있었게요? 20초 드릴게요. 정답은 네 마리가 있었어요. 한 마리가 죽기 전에. 세 번째 퀴즈. 30초 드릴까요? 선생님의 집에 무슨 색깔의 병아리들이 있었나요? 한 마리 없고, 한 마리 없고, 세 마리 남았을 때. 세 마리 남았을 때. 네, 30초 드릴게요. 네, 정답은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이 남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 문제. 이게 제일 어렵겠죠? 내 말이 다안 좋았을 때. 아, 네 마리 있을 때 무슨 색깔 무슨 색깔 있을게요? 다 모두 말해주세요. 모든 색을 말해주세요. 이슬인지? 네. 정답은 노란색, 주황색, 핑크색, 초록색이었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